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 레이시온. 레이시온은 이달 현지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전시회에서 LIG 넥스1과 함께 한국의 유도로켓 비궁을 소개했습니다. LIG 넥스1은 레이시온과 지속적인 공동 마케팅, 기술 협력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8km에 이르는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 가장 큰 특징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의 해상 이동 표적에 대한 연속 발사,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발사 후 망각이란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대상을 알아서 추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사 후 유도 비행을 하며 영상을 추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는 것이죠. 또 차량 탑재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표적 탐지와 발사 통제 장치가 한 차량에 탑재돼 다른 도움 없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전술 차량이나 트럭에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비궁은 유사시 서북도서로 침투할 수 있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공기 부양정은 공기를 아래로 뿜어 지상으로부터 떠오른 상태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으로 육지, 갯벌, 바다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공기 부양정 한 대에 약 5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90km로 1시간 내 우리 해안에 상륙이 가능한데 북한은 공기부양정 수백여 대를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격용 헬기와 더불어 비궁이 있기에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 중 미국 수출 정조준에 나선 비궁. 비궁은 개발 초기부터 미국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LIG 넥스1 참여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개발됐는데요. 개발 역사를 보면 초기엔 미국과 공동 개발이 유력하게 추진됐습니다.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침투, 자살 테러를 해 미군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해전에서 고속 소형 함정을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7년 미 해군 연구소는 한국 측과 협약을 맺고 신형 70mm 로켓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일명 로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소요 변경으로 한국 단독으로 체계 개발을 했습니다. 비궁은 지난해 한국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시험, 이른바 FCT를 당당히 통과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나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FCT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궁은 당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켜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FCT 통과 이후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가 성능 개량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무인수상정에 2.75인치 유도로켓이 탑재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으로 한층 강력해지는 비궁. 천조국의 나라 미국 수출에 성공해 세계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K-Defense였습니다.